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50분이 다 돼갑니다. 네, 저는 지금 증평을 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증평 IC까지 2.6km 남았습니다. 2.6km. 저는 어제 밤이죠. 밤 11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산점 가서 하차를 하고, 하차 마치고 또 인천에 가서 냉동식품을 상차해서 평택에 복귀해야 한 다음에 드라이샤시를 바꿔차고 지금 이제 증평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팸을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스팸 상차하는 곳은 증평 톨게이트 나와서 좌회전에서 한 10km 정도 들어가면은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는 자키 작업인데 좋은 게 뭐냐면 거기는 물류창고 내에 전동 자키라고 있어요. 전동 자키. 그러니까 전동으로 움직이는 자키인데 굉장히 편하고 수월하게 상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증평 톨게이트 빠져서 하이패스 통과해서 T자 상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쭉 들어가면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물류창고. 스팸인데 스팸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저 앞에서 좌회전인데 신호 못 받겠죠? 아, 역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해서 또 상차하는 물류창고까지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지금 뭐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것 같은데 평택 복귀할 때까지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좌회전 차를 세우고 경비실에 잠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차를 한쪽에 받쳐놓고. 아이고, 나뭇가지. 아이고, 나뭇가지. 다 긁혀. 경비실에 잠깐 들렸다가. 아이고! 안전벨트 메고. 원래는 저기 정문 통과해서 직진해서 진입을 했었는데 앞에 다녀왔던 형이 여기서 직진하면 안 되고 저기 여기 앞에서 우회전해서 잠깐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우회전이 두 개. 네네네. 아, 절로 가라고 알려주는구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조금 좁네. 좁은 데는 크게 돌아서 진입하면 되죠. 잠깐만, 저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우회전인가? 여기 맞나? 맞나? 아,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잠깐, 저기서 우회전인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후진.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여기구나. 여기서 우회전. 좁네, 여기도. 그래서 가끔씩 오기 때문에 여기 맞지? 맞을 거야. 내려가 보고 아니면 다시 올라와야죠, 뭐.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여기 맞다. 아이고, 좁다, 좁아. 오케이. 좁은 데서는 무조건 크게 돌아야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짐이 다 됐나? 여기 맞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잘못 온 것 같아요. 헷갈려. 어디야 도대체?
아빠 대충지. 여기가 아닌데? 어이, 다시 후진. 뭐지? 어, 절로 직진해야 되는 건가? 아, 여기서 한 바퀴 돌려야겠다. 아이씨, 처음 보니까 헷갈려요, 헷갈려. 저기서 돌릴 수 있겠지?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돌립니다, 이 정도면. 어, 뭐, 여기 나가는 길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돌려서 그냥 다시, 저기서 직진인가? 아, 처음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어, 여기서 그냥 직진인가? 어씨, 어디야 도대체. 아,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원래 여기 저기 좌측에 내리막에서 오는, 아, 여기 맞네. 여기 맞습니다. 원래 여기로에서 내려왔었는데 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찾았습니다. 찾았어. 아, 오랜만에 길을 헤맸습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들어오는 진입로가 바뀌다 보니까는 좀 안에가 복잡하네. 아, 복잡한 게 아니라 좀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갖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잠시 헤맸습니다. 저는 여기다 차를 접안해놓고 상차하면 돼요. 이쯤에다 상, 이쯤이면 됐겠지? 어, 그냥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상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또. 안녕하세요. 샵을 내리고. 네. 22바레트. 22바레트? 한 번에? 아, 이거 뭐야. 뭐, 29일, 30일자 그 두 개인 것 같은데? 두 개죠. 예. 네, 그... 22바레트. 문을 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드라이 컨테이너죠, 드라이. 아, 그나마 오늘은 해도 안 뜨고 뜨겁지가 않았고, 안에서 작업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자키가 전동 자키라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팸입니다, 스팸. 선물 세트가 아니네요. 딱 봐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이런 전동 자키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자키야. 으이씨. 좀 힘들겠구만. 네? 길게요, 길게. 상차를 시작해 보자. 오우씨. 오우, 무겁다, 무거워. 어따, 무겁다. 어, 원래 전동자키였는데 수동으로 바뀌었네요. 좋다 말았습니다. 아이씨. 그래도 바닥이 평평해가지고 무거워도, 아, 그래도 그나마 잘 끌립니다. 으이씨, 으이씨.
대체 붙었지? 아닌가? 역시 스팸은 무거워. 묵직하네, 묵직해. 아이고, 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열네바레트 상체였습니다. 열네바레트. 이제 좀만 참자. 역시 드라이라 굉장히 더워요. 안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현기증 난다, 현기증. 날씨가 굉장히 습하네요. 굉장히 습해. 아, 따뜻하다. 날씨가 굉장히 습하다. 습해. 티는 다 젖고 또 온다. 상처 해보자. 저는 임무를 끝냈습니다. 제가 할 임무는 끝났고, 이제 나머지 여기 두 줄은 지게차가 밀어서 상처해주면 됩니다. 지게차 가져가라고 여기 놔두고. 날씨 지기네. 온다 온다. 아이고. 아, 현기증 난다. 현기증 나. 나는 내려간다. 아, 에어컨 좀 미리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에어컨 미리 좀 시원하게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아, 더운 걸 떠나서 너무 습해요, 습해. 에어컨 뻥뻥하게. 네 팔레트만 상처하면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 나머지 세 팔레트. 이거 마스크 쓸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우, 다 젖어가지고. 땀이 뚝뚝 떨어져요, 땀이. 아, 한번 따볼까? 땀에 다 젖었어. 아, 진짜 덥긴 덥다. 다른 걸로 바꿔야겠네요. 마스크가 다 젖어버렸어. 마지막 팔레트. 오케이. 아유, 상처 끝. 어, 썼어. 서류 사무실에 있나요? 네?
아, 예. 아, 상차 끝났습니다. 아이고, 컨테이너 문 닫고. 아, 아유, 휴스팬 무거워. 맛있긴 한데. 아이고, 맛있긴 한데. 아이고, 발이 안다. 너무 무겁다, 야. 아이고. 슬슬 또 평택으로 복귀해 봅시다. 진 다 빠졌어. 아, 진 다 빠졌어. 아이고, 핸들 돌릴 힘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어우, 시원해. 아, 시원해.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안전벨트 매고. 아우, 더워, 더워. 자, 평택으로 출발해 봅시다. 가자, 평택.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 여기가 언덕이 좀 세요. 나갈 수 있을래? 후진을 떠나가야 되나? 아니야, 나갈 수 있겠다. 여기가 언덕이 굉장히 셉니다. 어, 스베르 친다. 아, 무거우니까. 어우, 씨. 어우, 스베르 쳐. 어우, 씨. 못 올라가요. 스베르 쳐, 스베르. 바퀴가 헛돌아요, 헛돌아. 2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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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2축에 힘을 실어주고, 다시 스타트. 아이고, 씨. 무거워. 오케이. 아이, 뭐야, 벌써 에어 다 빠졌어. 오케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자! 어, 좀만 더, 좀만! 오케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하... 잠시 후, 유턴입니다. 아이고,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들다, 힘들어.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수고하세요. 네. 아, 저는 또 오늘 이렇게 세탕을 마무리합니다. 세탕. 일산 출고 한탕, 그리고 인천에서 상차, 그리고 여기서 상차에서 입고 상차 두탕. 그래서 총 3회전. 아, 말도 안 나와. 그래서 총 3회전이고요. 혀가 힘이 풀렸나봐. 아, 그래서 총 3회전 했고, 이제 지금 몇 시야? 9시입니다, 9시. 평택 들어가면 한 10시 반 정도 되겠네요. 차 안 밀리고 가면 10시 반 정도? 아, 오늘 다행히 운행할 때까지는 비가 아직도 안 내리고 있어요. 저녁부터 올려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이고, 신호 바뀌었어.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늘 화이팅 하시고, 저보다 더 고생하시면서, 운행하시는 분들, 까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힘내시고, 자신들이 흘린 땀의 값어치는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자고요. 저는 또 평택까지 무사히 조심히 안전운전, 방어운전해서 또 조심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배차가 아직 안 나왔어요. 출고 배차가 사무실이 지금 굉장히 바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배차를 늦게 올릴 거라고 아까 공지를 띄웠는데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빠이, 안녕.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차이차이.